자, 국민 발라드 성시경 씨가 라이브 할 때마다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다고요. 제 노래가 생각보다 어려워요. 너무 어렵죠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쉽게 부르니까 뭐 근데 불러보시면 아시지만 저는 되게 힘들게 부르는 거거든요. 희재 불러주세요, 희재 불러주세요. 근데 희재는 상대가 죽어가지고 그런 감정으로 한 번에 툭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. 그러니까 형식형의 노래 음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. 따라 부르기가 성에 안 차요. 이렇게 희경이 형 노래는 부르면 아 이렇게 만족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꼭 있어요. 이것도 기회니까 둘이 노래하는 그러니까 그거 좋을 것 같아요. 예, 진짜요? 네, 바로 갑시다. 예, 어떤 노래예요? 예. 그러니까 되게 고민하다가 두 사람이란 아, 두 사람 좋아. 예, 예, 예. 아, 두 사람 좋아. 성시경, 이석훈이 부르는 성남자. 꿈의 무대, 꿈의 무대. 상상도 못하지. 발라드 레전드예요.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노래하는 걸 우리가 들어. 진짜 호강이죠. 함께 처음인가요? 그건? 네, 처음이에요? 오, 너무 이런 일이 없어요. 이금희씨는 왜 이렇게 아 정말 아 전혀 감성이세요. 아 옆에서 보니까 아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. 그러니까. 저는 사실 뮤지컬 공연 보는 걸 정말 좋아해서 네. 시경씨 공연도 보러 가고 공연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.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맞아요. 아무데도 못 가고 이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. 콘서트도 가고 싶고 뮤지컬도 가고 싶고 너무너무 가고 싶고 방탄 싱글이니까 아 네 나머지 곡들도 좀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유 예.